나의 생애, 데이비드 흄의 삶 속으로. 흄이 쓴 짧은 자서전 나의 생애를 살짝 각색해 그의 인생을 돋봐봅니다. 솔직한 사실과 담백한 품격 속에서 철학적 글쓰기의 포부 하나만을 읽었던 초지일간의 생을 엿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허영심이 없이 자신에 관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나는 짧게 하겠다. 나는 1711년 4월 26일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내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 모두 좋은 가문에 속한다. 아버지는 홈 또는 흄 백작 가문 중 하나로 조상은 몇 세대에 걸쳐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으며 그 토지는 지금 형이 소유하고 있다.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장인 데이비드 팔코너경의 딸이다.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그다지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 또한 나는 장남이 아니었으므로 관습에 따라 상속 재산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재다능한 분이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나와 형 누나를 남겨두고 타계하였다. 젊고 아름다웠던 모친은 우리들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정규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는 일찍부터 문필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문필은 내 열정의 대상이자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우리 가정은 공부를 좋아하고 성실한 내게 법조계로의 진로가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철학과 학문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혐오감만 생길 뿐이었다. 내게 주어진 유산은 내 인생 계획에 비해 너무 적었고 문필가로서의 꿈에 대한 집착 탓에 건강도 악화되었기에 좀 더 활기 있는 삶의 무대로 들어가기 위한 유혹을 받았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었다. 1734년 몇 개의 추천서를 들고 브리스톨로 가 설탕 무역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그곳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깨달았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내 삶의 계획을 확립했다. 나는 매우 엄격한 절약으로 재원의 부족을 보충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내 독립을 손상 없이 유지하기 위함이며 문필의 재능을 키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경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프랑스로 갔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인간 본속에 관한 논고를 썼다. 그곳에서 3년을 매우 만족스럽게 지낸 뒤 1737년에 런던으로 돌아왔다. 1738년 말에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를 출판하고 곧바로 어머니와 형에게로 갔다. 형은 고향 집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가고 있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는 불운했다. 이 책은 인쇄되면서부터 죽은 채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천성적으로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 충격을 바로 이겨냈으며 고향에서 열심히 연구에 전념했다. 1742년 나는 에든버러에서 에세이들의 일부를 출간했다. 이 책은 호평을 받았고 일전의 실망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주었다. 1745년 아난달 후작으로부터 잉글랜드로 와 같이 생활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후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를 보살펴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와 12개월을 함께 보냈다. 이 일거리는 내 재산에 상당한 보탬을 주었다. 이 무렵 싱클레어 장군으로부터 자신의 원정에 비서로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1747년에는 장군으로부터 비엔나와 튜린의 법정에 군사사절로 동의하자는 초청도 받았다. 나는 장교의 제복을 입고 이 법정에서 장군의 부관으로 소개되었다. 이 2년이 내 일생에서 연구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책의 내용보다 서술 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 책의 일부를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로 개작했다. 이것은 내가 튜린에 있을 때 출간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미들턴 박사의 자유로운 연구로 온 잉글랜드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굴욕을 느꼈다. 내 작품은 눈길을 끌지 못했다. 런던에서 새로 출판된 도덕 및 정치 에세이 역시 이보다 나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이 내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내 자연적 기질 덕분이다. 나는 1749년 귀향에 정치 강화라는 에세이의 두 번째 부분과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를 개작한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를 지었다. 그동안 내 책 판매자인 밀러는 그 불행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를 제외한 내 초기 책들이 전부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판매량이 점차 늘어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흥분하지 않았다. 1752년 에든버러에서 정치 강화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출간 즉시 성공한 내 유일한 책이다. 국내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같은 해에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가 런던에서 출간되었으며 내 생각으로는 역사, 철학, 에세이에 걸친 내 모든 책 가운데 이 책이 최고의 책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상에 알려지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1752년 변호사협회의 도서관원으로 선발되었는데 이 자리는 보수는 작지만 대규모의 도서를 관장할 권한을 주었다. 그때 영국사를 저술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700년에 걸친 이야기를 풀어낼 엄두가 나지 않아 그릇된 당쟁의 시원이 된 스튜어트 왕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했다. 고백하건대 나는 이 책의 성공을 자신했다. 나는 내가 현 시대의 세계, 이해관계, 권위, 대중적 편견의 외침을 소홀히 한 유일한 역사가라고 자신했다. 영국사는 모든 입장들에 맞췄었기에 고르게 찬사를 받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도 실망뿐이었다. 비난과 반대, 심지어 증오에 부딪혔다. 솔직히 나는 낙심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 정착해 개명하여 내 나라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1756년 척권의 실패 뒤 2년이 지난 해에 나는 찰스 1세의 죽음으로부터 혁명기까지의 시기를 담은 영국사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이 저술은 휘그 당원들을 덜 불쾌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보다 더 나은 반응도 얻었다. 이 책은 세상에 알려졌고 뿐만 아니라 그 불운의 형제인 첫 번째 영국사도 알려지도록 도왔다. 1759년 튜터 왕가의 역사인 영국사 세 번째 권을 출간했다. 이 책 또한 영국사 척권과 마찬가지로 소란스러웠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통치는 비난받기 쉬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리석은 대중에게 무감각해졌기에 은퇴지인 에든버에서 매우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영국 역사의 초기 시대에 관한 두 권을 집필하여 1761년 선보였고 썩 괜찮은 성공을 거두었다. 내 책들이 겪은 갖가지 순환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수입은 여태까지 영국에서 알려진 그 어떤 문필가의 인세보다 많았다. 자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는 부유해졌다. 55세로 접어들던 나는 삶의 여분을 철학하면서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때 친분이 전혀 없던 허트포드 백작으로부터 파리에서 그의 대사일을 함께하자는 초청을 받았다. 이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결국 수락했다. 나는 파리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수많은 지각 있고 학식 높은 정중한 교제는 만족스러웠다. 파리에 정착할 마음까지 들었다. 1766년 초 파리를 떠나 옛날처럼 철학적 사색에 묻혀 살려는 생각으로 에든버러로 갔다. 허트포드 경과의 친분 덕에 나는 부자가 돼 돌아왔다. 또한 여유분의 자산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다. 1775년 봄 장질환에 걸렸다.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점차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예상컨대 나는 빠르게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병으로 인해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며 더욱 이상한 것은 신체 능력이 심각한 저하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정신의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내게 다시 선택하고픈 인생의 시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시기를 택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연구에 열정적이며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전과 같은 쾌활함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나는 65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다만 몇 년의 질병 생활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내 명성이 광채를 바라고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지만 불과 몇 년밖에는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깨닫고 있다. 질환리를 반추해 내 성격을 결론지어본다. 나는 온순한 기질이며 성질을 다스릴 줄 알며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쾌활한 성격이며 감정이 매우 온순하다. 다만 상대방의 악의를 참지 못할 뿐이다. 나와의 우정은 학문적이고 문학적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젊고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내가 비록 세속적 종교적 분파들의 분노를 샀을지라도 그들은 나에 대한 상습적인 격분으로 인해 스스로 무력해져 버린 듯 보인다. 친구들은 결코 내 성격과 행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익히 추측할 수 있듯 열광자들은 내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지만 결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함의 흔적이라도 보이는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스스로의 장례사를 하는 데 있어 허영심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쨌든 이것이 쉽게 밝혀질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776년 4월 18일 데이비드 흄 씀. 4개월 뒤 1776년 8월 25일 휴먼 눈을 감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